괜찮아요 여러분들. 창피했어. 아 이거 에반데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예 네. 가자. 진우 형 집에서 좀 멀어. 그래가지고 이게 하기가 좀 그런데 진우 형이 빨리 와주면은 할만 할라나? 그래도 진우 형한테 그러면 연락을 한번 해볼까? 카톡으로 보내놔라 주소를. 어 주소를 좀 보내놔. 잠시만요. 바로 보내겠습니다. 소령이는 일단 미리 도착했더라고. 아까 내가 카톡으로 집으로 오라 그랬더니 먼저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한 게임 치고 있는다고 하더라고. 예. 네. 무슨 시간인데 아까? 어 괜찮아. 어차피 진우 형, 아니 뻐꾸기들이 진우 형이 되겠다고. 아 전화를 해. 이거 너무 싸가지 없어. 주소만 보내는 거 너무 싸가지 없잖아. 어. 전화해 전화. 형님! 아니, 왔어. 어, 형, 지금 방송 중이야? 야, 너무 저기, 뭐야, 라이프가 통보를 안 해. 아, 안 그래도 이거 주소만 보내는 거 싸가지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전화했어. 야, 서울 송파구로 오라고? 너무 멀지, 형? 야, 너는 어디서 인터넷에 하면 되잖아. 아, 근데 우리 내일 그 시합하는 곳에서 해야, 그 또 그, 거기서 해야지. 뭐라 그러지? 그라운드 그 뭐라 그러냐? 아 거기서? 홈에서 그 해야지. 아 그래? 기계마다 또 다른 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 출발했나? 어 형 지금 우리 출발했어요. 데리러 오나 그러면? 데리러 오라고? 그래. 어 끊어. 새끼야 정신 못 차렸다. 넌 유튜브에 썩어라 진우야. 바로 컷이고요. 예. 여기서 진우 형 데리고 가면 존나 오래 걸려. 데리고 가면은 좀 루즈해지니까 그냥 저 우리 출발해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카톡 해놔. 형 그 뭐야 데리고 가면 좀 루즈해진다고 방송. 화질이 좀 구려요. 제가 지금 노트 9을 써서 그래요. 요즘 BJ들 보니까 노트 울트라 20으로 다 쓰던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예. 주소만 보냈다고 화났다고? 아, 안 그래도 내가 그 전화했잖아, 바로. 통보를 한다고. 그니까, 말했지. 이거 싸가지 없는 행동이라고. 형 전화 안 했으면 어땠을까? 진우 형이? 싸가지 없는 새끼로 봤겠지? 네. 맞지? 이런 게 중요해. 진짜 BJ들 간에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아까 전화 받자마자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쁜 거라고. 내가 주소만 보내라 그랬다고. 아, 그러니까 주소 보내놓고 또 뭐 얘기해라. 네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예. 자, 이런 걸 오디오를 채우면은 굉장히 방송이 루즈해집니다. 형님들 아시죠? 예. 아, 근데 저 눈곱도 좀 안 떼고 그러고 가는데. 이제 어제 머리를 많이 맞아서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맞지. 자, 너무 팩트니까 팩트 그만 얘기해 주시고요. 네.
고추는 닦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물티슈로라도 닦고 자요. 안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냐? 멸치액젓이요. 아, 멸치액젓이 아니라 그래 멸치액젓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예, 제 소중이는 청결하게 닦습니다. 여러분들 예. 랄프가 닦아준다고 무슨 소리야? 예. 아 저는 그 좆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좀 그 글지만 본다는 그런 표현인데 선물했습니다. 모바일 화질이 이제 포경을 안 한 사람 예, 좀 노포층들이 솔직히 좀 그게 많이 쌓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포경을 초등학교 2학년 때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이제 그 좆밥이라는 거는 본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예, 한 20년 됐죠. 아, 감사, 아, 묻혔다고? 100개? 오, 진짜?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아우, 글지만 본다, 형님. 고맙습니다.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내일 야구 장소 바뀌었다는데? 아, 진짜요? 배고판 피읍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장소가 바뀌는 게 가능한가? 아닌걸? 네. 내가 빨아봐서 하는데 노포를 닦아도 냄새 존나 난다고.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더러운 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채팅 치신 분이 남성분 같은데 예, 그 건빵 새끼들 이게 문제야. 항상 선을 넘어요. 예. 진우 형이 좀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좀 부담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일단 제가 데리러 가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전화 끊었습니다. 형님들 오면 좋지. 나도 진우 형 오랜만에 보고 진우 형한테 밥 한번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 형 유튜브가 존나 잘 됐잖아. 정배우가 지고 정배우가 다시 뜨고 있잖아. 정배우는 지고 정진우 예 진우 형이 또 새로운 그 레카차에 또 새로운 희망으로 뜨고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나름 논리정연하고 자기가 아는 분야 내에서 저격을 많이 하더라고. 도박이라든지 뭐 사이트 가입 뭐 그런 것들 총판 이런 것들. 네 에어컨 좀 틀어야겠다. 출연료 받으라고?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닌데 왜 출연료를 왜 받죠? 정진우가? 예 그건 왜 받죠? 아 후원 오늘 8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그 형 요즘 돈 잘 벌지 않나? 거품 또 꺼졌나? 그럼 다시 또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오겠죠? 예. 근데 참 BJ계 철새 같은 새끼들 있습니다. 아프리카 갔다가 트위치 갔다가 유튜브 갔다가 바로 페이스북 했다가 뭐 방송인 플랫폼이랑 플랫폼은 다 돌고 전전근근 하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오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예 그게 바로 저고요. 근데 저는 어떤 플랫폼에서건 1년 이상 했어요. 그리고 망한 적은 없어요. 진짜 나름대로 새벽 시간대 트위치에서도 2,000명 3,000명 찍으면서 방송했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2,000달이 3,000달이 그냥 중고 BJ에 그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생각해보니까 또 트위치 얘기 나오니까 또 존나 열받으려 그러네. 마이크 개새끼 그거. 요즘 트위치는 뭐 어떻게 뭐 잘 돌아가고 있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도 요즘 그 트위치 음악 저작권 그 파동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로 많이 넘어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역행분들이. 음악 없이는 힘들거든. 음악 없이는 힘들어.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인식이 진짜 세져야 돼.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뭐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풀자면은 전기 영상에 내가 항상 전기 얼굴이라고 이렇게 띄워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어조비에다가 좀 아 저런 씨발놈을 봤나. 저 개새끼가 저거 칼치기 존나 하네 저거. 자 일단은 예 그 사진 있잖아. 그 거울샷 화장실 거울짤 그거 주인분 그 사진 본인이 나한테 그 아프리카 쪽지로 온 거야.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누군데 내 사진을 쓰며 나는 전기란 사람을 모르는데 저게 왜 나라고 알려져 있고 주위 사람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머리가 아프다. 어? 손발이 덜덜 떨린다. 그거 뭐 40만, 50만 조회수가 찍혔는데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영상 보고 지금 연락드렸으니까 번호 줄 테니까 여기다가 연락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까지 갈 뻔한 상황이었는데 좀잘 마무리 지었어요. 영상 수익의 절반을 떼드렸어요. 예, 그래서 어제 65만원 제가 입금했습니다. 네, 그분한테. 이런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하다 보면은. 이번에 또 느껴요, 그 저작권 인식에 대해서. 네. 65만원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합의했어요. 비하하지 마세요. 그분도 배려를 해주신 거니까. 네. 본인인 거 인증 다 했어. 사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쉴드 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콧바귀가 아니라 대깨코가 되는 거야. 대깨코. 대가리 깨져도 코트편. 그런 팬인식은 우리가 진짜 만들어가지 맙시다. 팬문화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알죠? 네. 간혹 가다가 팬덤이 너무 성향이 이게 너무 오구오구 이 식으로 가다 보면은 예, 마음이 돼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대가리가 깨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빠는 BJ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되려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하는 나는 그런 팬덤들은 진짜 아니라고 봐. 뭔지 알지?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돼. 그런 팬덤은 오히려 욕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근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 좀 뭔가 의식 수준이 높은 것 같아. 물론 여러분들 저한테 뭐 별풍선 존나 안 쏘고, 진짜 생일 때도 정말 제가 솔직히 BJ들한테 받은 풍선이 더 많을 정도로, 타 BJ 팬분들한테 받은 풍선이 8알을 차지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풍선 풍력, 풍선 팬덤, 풍선 팬심은 좀 적지만 낮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이라든지 뭔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들 좀 뭔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해. 진짜. 그래서 아니, 풍선 때문에 내가 또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요즘 내가 풍선 가지고 뭐라 안 하잖아, 내가 수익 구조를 바꾼 이후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 의식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지? 너네 칭찬한 건데 왜 지랄해 나한테? 그게 징징이라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풍선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럼 좀 쏘세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지 새끼인데 깨어있다 이말 아니냐. 여러분, 원래 가진 게 적은 자들이 마음이 넓은 법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감사합니다. 학고 담당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학고 담당님이 10만 6683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거지 아, 새끼라며 감사합니다. 받아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 한개 감사드리고요. 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예. 안 얘기합시다. 이제 풍선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형님들. 저도 풍선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11월 달에 10만 개만 넘겼으면 좋겠네요. 아, 그나저나 아름이 어제 대박이던데. 어제 13시간 방송했는데 술 먹방 하면서 300다리 데리고 3만 개. 확실히 시청자 수랑 풍력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 진짜. 오히려 반비례하는 것 같아. 아름이 요즘 열심히 한다고? 저도 보기 좋아요. 네. 한마디로 레게년이죠. 레게년 맞습니다. 그 철구 그 새끼는 오늘 배그 여비제이 분한테 발렸더라고요. 예, 그거 보고 나서 이 새끼는 왜 자꾸 무모한 싸움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건데, 굉장히 저는 이제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솔직히 샷발은 오지입니다. 예, 샷발 오져요. 굉장히 멀리 있는 한 250m? 300m? 그 능선에서 대가리 빼꼼 내밀고 있는 거, 딱 낙차 보고 나서 두 발 싸가지고 투탭으로 대가리 따는 거, 그 짤은 보고 나서 제가 굉장히 감탄을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이건 거의 핵이라고 믿을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네. 왜? 사이드. 그랬는데, 그런 샷발은 좋은데, 뭔가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좀 뭔가 어그로 끄는 그, 이제, 철구가 실력이 이렇게 좀 저하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솔직히 저격 같아요. 저격하는 팬들한테 어그로가 끌리니까, 지가 안 끌리고 자기 페이스대로 유지하면서 하면 돼. 근데 그거를 자꾸 어떻게든 잡으려 그러고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걔한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가 말리는 거야. 저격 때문에 좀 커. 저격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걔가 더 무모한 도전을 계속 하는 거야. 저격 안 붙고 자기 혼자 할 땐 존나 잘하거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격 탓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럴만하지. 자기 혼자 할 때 그 실력을 진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뭔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아예 안 하면 되는데, 굳이 합니다. 계속. 예. 이해는 안 가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 시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만개에 빨리고 그러고 나서 스타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하던데 거기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하, 족구에도 저희 후퇴 다이어트 도전과 비스무리하다고. 최하방님이 10만 6,616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예. 족구 요즘 물 올라서. 저도 그래 생각을 해요. 성태가 절대 안 봐주더라고요. 성태도 자존심이 있지. 봐주는 게 나는 오히려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자꾸 이 얘기만 나오면 계속 입, 성태가 말할 때 계속 막 찐텐 부리면서 입을 막던데, 그 얘기는 듣거나 좀 취했어요. 마지막 군대 가기 전에 한 번만 좀 져주지 성태야. 이 얘기 했다는 거 듣고 나서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 새끼는 좀 승부사의 자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늘 100개 싸줬어요. 100개 쏘면서 얘기했습니다. 예. 절대 안 져. 오늘도 12대 8로 발렸잖아. 절대 안 지지, 상태가. 지금 이제 예, 야구하러 갑니다. 아마 무인터 쪽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 칼을 좀 갈고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상금이 1,000만 원이야. 또 봉준이가 은근히 상금 걸린 데 있어서는 전략가야.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특훈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 저랑 소룡이라도 좀 열심히 휘둘러 봐야 돼요. 예. 최군이 복병일 것 같아, 제가 봐도. 예. 최군이 복병이에요. 일단은 뭐 봐야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인가 뭐 다다음 주인가 그때 뭐 족구 대결 그 풋살 대회도 있다고 하던데요. BJ 풋살 대회. 크루 풋살 대회. 그때는 이제 감킴봉. 아, 감 감철봉. 예. 철감봉. 철감봉. 항상 하는데 그때는 제가 빠질 수 있으면 빠지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뭐 키퍼를 한다 그래도 일단 날 세야 되니까
네. 창현 형이랑 저랑 제일 구멍일 것 같긴 해요. 골키퍼 오면은 뭐, 예. 골키퍼 내가 하는 게 맞으려나? 아, 다 못해, 애들? 창현이 완전 개발이라고 하던데? 축구할 때. 자기 발을 잘 못 놀린대. 일단 몸뚱아리가 커가지고, 키퍼는 제가 좀. 근데, 풋살 대회 하다 보면, 이제 풋살에 있는 골키, 뭐라 그러냐, 골대는 좀 좁지 않나요? 낮고? 그래서 거의 허벅지로 막아야 되는 수준 아닌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전 줄곧 키퍼만 해와가지고 이렇게 내 그러니까 허리 위로 날라오는 공은 진짜 잘 막아요. 땅볼을 제가 잘 못 맞고 허리 위로 날라오는 거는 잘 막아. 왜냐면 내가 나왔던 초중고가 좀 다들 열악해가지고 그 운동장이 모래사장이었어. 그러니까 땅바닥 완전 바닥이었어. 그 땅땅 그 잔디가 아니어가지고 잔디구장이 아니어서 거기서는 몸 날리면은 몸 다치잖아. 슬라이딩 하거나 이렇게 좀,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서가지고 공 막는 거 그런 건 좀 잘하는데 허리 위로 날라오는 공은 잘 막는데, 요즘은 뭐 되게 많던데? 잔디구장? 그러다가 이제 좀 공이 없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공 역할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축구장 한가운데 딱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TVDF 설정님이 별풍선 10개를 예. 선물했습니다. 형, 그러고 보니 소림 축구 돼지 닮았다. 아, 그러니까 나 소림 축구 돼지 좀 느낌 있어.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학창시절 때 일화를 얘기하다 보면은 눈물 나는 기억밖에 없네요. 예. 근데 우리 코빠기들도 좀 찐력이 좀 찐따력이 좀 강해가지고 특히 이제 왕꿈틀이 같은 거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일진들한테 왕꿈틀이 뺏길까봐 제일 큰 거는 예, 그 마법의 분장에다 좀 넣어놓고 예 잠깐 쉬는 시간 때 학교 뒤편에 가가지고 두리번 하다가 이렇게 쓱 꺼내가지고 먹고 그러지 않나요? 예, 전 그 추억이 아직도 있어서 지금도 왕꿈틀이 이렇게 사다 먹으면은 예. 라이프 안 볼 때 마법의 군장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예, 먹고 합니다. 예. 네. 감동시라고요. 강남권 무럭주님이 별풍선 10개를 아, 감사합니다. 생각이 고맙습니다, 형님. 강남권 무럭주님이 106,68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몇 키로 남았니? 20키로나 남았어? 아이고 이동방송 여러분들 아가리 터는 거 진짜 참 쉽지 않은데 계속 털도록 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쌈배 패도 되나요? 인지근민종버님이 106,689번째로 팬클럽이 아,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골대 고맙습니다. 화찰 정도로 살 좀 더 찌우자. 그럼 1인분 쌉 가능. 차 안에서는 안 되죠? 맞아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아 일단 된다고 할지라도 창밖으로 재떨고 하면은 정말 팔 잘라버리고 싶거든요. 뒤차 입장에서는 예. 근데 거기 그 팔에 문신이 있다. 그럼 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 재떨 있어요 차에. 차에 재떨이 있는데 안 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차 안에서는 안 필게요. 네. 아 진우 형 오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진우 형 오늘 8만원 벌었다고 차비 달라고 하는 건 진짜 에바다 솔직히. 이거는 왜냐면 나도 못 버는 날이 있고 다들 못 버는 날이 있고 그런데 솔직히 진우 형은 유튜브 가가지고 유튜브의 매력을 되게 많이 느꼈을 거야. 유튜브는 성향이 그렇거든요. 화면 안에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집중해줘요. 뭐 슬슬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거기는. 네. 말이 길어지거나 주절주절 거리거나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방송하는 사람 친화적인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아프리카는 안 그러지. 아프리카는 좀 얘기할 때 좀 채팅창에는 항상 호흡을 맞춰야지.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하는 이 텐션 가지고 유튜브 가서 하면 나 존나 더 떡상할 것 같긴 해요. 유튜브가 그거라니까. 야, 아직도 블루오션이라니까. 야, 나 어제 깜짝 놀랐다. 입 짧은 햄님이라고 있거든요. 먹방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TV 프로에 이제 고정으로 나가시는 분 계시는데, 이영자 씨랑 좀 친하고, 그분은 먹방할 때 3만 달이 찍어버리더만. 그냥 철판에다가 옛날 벤츠식으로 그냥 한 상 차려가지고 먹는데, 그 먹방하는데, 와, 디저트까지 먹는데도 29,000달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방송하더라고. 존나 부럽지. 알아, 그분 아프리카 출신인 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런 인재풀들을 좀 많이 놓친 게 좀 아쉬울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내에서는 항상 그러지. 시청자 수나 이런 거에 민감해하지 말고, 절대 자기만의 컨텐츠로, 시청자 수는 아무 상관없다. 자기만의 컨텐츠로, 좋은 컨텐츠로 계속 방송하다 보면은 뭐 파트너 BJ도 주고 그런다고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는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아프리카 입장이야. 솔직히 시청자 수 아프리카에서는 뭐 100달이 150달이 보는데, 유튜브 가서 2만달이 3만달이 봐봐. 어디 보고 싶겠어. 당연히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이거 아프리카의 이제 고유 문화, 이 보라 문화 이런 것들이 조금 BJ들한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문화 속에서 커온 BJ들은 굉장히 강하게 커요. 뭔지 알죠? 잡초들이 존나 강하잖아. 그 느낌이야. 아프리카는 약간, 네, 굉장히 억센 느낌이지. 저도 솔직히 아프리카 오고 나서 멘탈 많이 늘었고, 또 눈치도 되게 많이 생겼고, 멘탈적으로 진짜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옛날에 비해서. 저는 채팅 하나 거슬리는 거 있어서 그 새끼랑 30분 동안 싸우는 게 제 컨텐츠 중에 하나였는데, 예, 진짜 많이 바뀌었지. 철구는 아마 지금 집에서 있을 거. 왜냐면은 이 새끼가 지금 잠을 자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거 해버렸어. 뭐라 그러냐, 각성해가지고 방송했지. BJ도 그럴 때 있거든. 잠 안 오면 그냥 방송이나 하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11시간 해버리고 이럴 때 있거든요. 자신의 그 체력을 방송으로 싹 다 태워서 날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쌈바대 딱 피고 딱 누워서 자는 그 느낌, 그게 진짜 개꿀이거든요. 네, 팬들한테, 고정 팬들한테도 뭔가 의미 있는 거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자기 할당량을 채웠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야구 연습하러 올 필요는 없어요, 철구는. 네, 저는 이제 방송 시작인 거고, 너는 좀 그래봐라 라고 하는데, 뭐 저도 그렇게 한 적 몇 번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뭐 솔방 요즘 너무 안, 뭐 요즘 솔방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솔방 합니다. 예, 아실 거예요. 솔방 해요. 아, 쌈배라고 하는 거는 그 요즘 애들이 이제 담배를 쌈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표현이 웃겨가지고. 아, 이 새끼 약간 오바하네. 그걸 에바라고 하듯이 요즘 이제 그 10대 용어예요. 예, 10대 20대 용어. 담배 피러 가자, 한쌈 이런 식으로 하죠. 한쌈 하자. 한쌈 할래. 그거지. 약간 내가 봤을 때 그거 페북발 유행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약간 재수 없는 거. 우리 술 한잔 하자 이거. 자리함 해야지. 한 자리 해야지. 야, 오늘 뭐 한 자리 하자. 그리고 뭐 소주 한번 적실까? 뭐 이런 거. 알락바 느낌표. 사비르 느낌표. 자리해라. 아, 쌈배가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요즘 애들이 많이 쓰던데. 한쌈 하자 이러면서. 2000년대는 그지, 야리라 그랬지. 야, 야리 하나 줘봐 이랬었지. 어감이 족같아, 야리. 그 감성이 있어. 싸이월드 시절 감성, 버디버디 시절 감성. 야, 너 깔따고 오기 전에 야리 하나 빨자 이러면서.
비영신 새끼들. 약간 뭔지 알지? 그 옛날에 트레이닝복 아디다스 막 이런 거 입고 울프컷하고 그러던 그 시절. 깔따구가 뭔지 알지? 애인 보고 깔따구라 그랬어. 반윤희 스타일. 어 맞아 맞아. 사건 알라신 언급하지 말라고요. 예 요즘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사회면 저는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알라와 아크바르 그 사건 이후로 자고 일어나서 네이버 뉴스 사회 경제면 예 이런 쪽부터 봐요. 예 사회 경제 연애 이 탭부터 들어가서 1위부터 10위까지 싹 다 보고 오늘 무슨 일 있었구나 무슨 일 있었구나 예 봅니다. 시사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요즘 알라들이 많이 안 치잖아요. 네. 아 그러네 할로윈이네. 작년 할로윈 때 세아랑 이태원 가가지고 진짜 조커 될 뻔했는데 밖에서 야방을 하면서 그 이제 야방 BJ들 야킹 BJ식의 그런 그 정도의 체력 소모와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 약간 공황 오는 거랑 굉장히 안 좋은 나한테 불리한 환경에서 방송을 대여섯 시간을 했어요. 존나 힘들었지 작년.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분장하고 이러니까 콩프팬도 분장한다고 얼굴 분장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근데 저기 멀리서 어? 이 셀카봉에다가 야방 세팅이 막 조명 3개 막 4개 이렇게 달고 저 먼 데서 대가리 요만한 애가 걸어오대. 올백에 가지고 드라큘라 복장으로 드라큘라 분장으로 그게 김인호였어. 이제 좀 재수없었죠. 렌즈도 약간 파란 컬러 렌즈 해가지고 아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 뭐지? 약간 어 확실히 인싸들의 그 성지 인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방송은 저는 절대로 안 맞습니다. 예. 그때 인호가 좀 잘 나갔죠? 지금도 뭐 인호 잘 나가지만. 예. 근데 많이 느꼈어요. 안 맞는 건 안 하는 게 맞다. 좋은 경험을 했지. 그러면서 세아가 엄청 놀려댔지. 님이 별풍선 신기를 선물했습니다. 노래하는 남사명 기윽. 난 텐션 계속 떨어지고. 어, 눈치 보고 막 채팅창에서는 계속 놀리지 애들이. 어우 쉣. 작년에 비해서 진짜 많이 변했네요. 예. 몇 킬로 남았니? 11킬로 남았습니다. 아 11킬로 좋습니다. 예. 세아가 다시 보기 지워준 바로 그 방송. 맞아, 세아가 다 배려한다고 다시 보기 지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씹새끼가 그걸 방송에서 왜 얘기해? 하여간에 그 새끼도 진짜 요망한 여우 같은 년이야. 세아도. 슈퍼포님이 별풍선 신기를 선물했습니다. 비글즈에 버텨줘서 감사합니다. 기윽 개꿀잼 기윽. 조리돌림 존나 했지. 어. 강남 그래도 나왔는데 소룡이랑 뭔가 좀 야구 말고 야구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스크린 야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거든요. 캐야 1시간에서 아니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진우 형이랑 셋이서 뭐 아 남자 셋이서 칙칙하게 먹방하기도 에반데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일단은 복장이래요. 예 위에 그냥 반팔에다가 어, 자켓 하나에다가 바지는 반바지 준비했거든요. 예. 그래서 모레 못 돌아다닙니다. 너무 추워서.
캄이지 반바지. 50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성태랑 캠이 좋잖아요. 성태는 근데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잠을 한번 자면은 그동안 그러니까 BJ들이 고질병이에요. 잠 몰아자는 거. 근데 오늘 술도 먹었겠다. 피곤했겠다. 아침까지 방송했겠다. 집에 가서 바로 빠든 거지 뭐. 성태가 딱 보니까 잠 존나 한번 자면 존나 오래 자는 타입인 것 같던데. 시체처럼. 시체 잠을 자는 애들이 있어요. 예. 소룡이가 의외로 잠이 많이 없는 타입이고, 족구는 그냥 어디서 딱 눕기만은 바로 자버리고, 무인도 예전에 답사 갔을 때도 그냥 눕자마자 5분 내에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카메라 안 돌 땐 바로 자버려요. 네. 단순한 타입. 아, 마이너즈에서 부지런하다고. 자, 일단은 진우 형도 있고 하니까 진우 형이 야구를 진짜 잘 치긴 해요. 몇 번 갔었거든요, 예전에. 시원이랑 해가지고 잘하더라고요. 진우 형한테 좀 배울게요, 속성으로. 네. 또 진우 형이 또 마이너즈 팬이야. 존나 졸리는 나긋나긋 목소리 좋다. 약간 칭찬이 아니라 약간 좀 돌려가시는 것 같은데. 아, 오늘 이동방, 원래 차 이동방송 존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혼자서 막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 지금 거의 한 40분 털지 않았습니까? 솔방부터 아까 켰을 때부터 해가지고. 솔방 공포증 걸린 보라 BJ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예. 솔방 하는 걸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근데 저는 솔방이 굉장히 편합니다. 예. 조세가 대표적이라고. 근데 그것도 능력이지. 합방도 능력이고, 솔방도 능력이고, 예. 야, 근데 너 오늘 좀 너무 느리다, 랄프야. 어? 예. 오늘 좀 너무 느린 것 같아. 어? 안전운전. 안전운전? 그래, 그래. 하긴, 랄프가 또 운전까지 다 잘해버린다. 이러면은 솔직히, 예. 월급 확 올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보여줘야겠다. 빨리 가면 됩니까? 빨리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이. 그러면요?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갑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경부고속도로 같은데 붙어있는 팻말 보고 괜히 거기에다 의미 부여해가지고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간다. 가슴에 새겨야겠다. 존나 늦게 가야지. 늦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법률 속도 지키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60km 돌아다 60 60 밟고 갑니다. 네. 아, 빨리 면허 따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10분 뒤도 지났네. 너 지금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 저요? 응. 저 이제 한 60? 네가 180이지? 어? 네가 170? 저 79. 랄프가 179에 60? 네. 60kg. 네. 왔다 갔다 해요. 막 50, 58 될 때도 있고. 원래 얘는 그 좀 천성이 말랐어. 공익 간 것도 너 멸공 아니야? 맞습니다. 예.
뭐 대공이나 멸공이나. 예. 말 안 시킬 테니까 운전 집중해라. 네. 어. 멸공인데 얘는 원래 그냥 원초적으로 아예 그냥 마른 타입. 살면서 한 번도 비만이었던 적이 없대요. 어릴 때 통통했어요. 아, 어릴 때 통통했어? 네. 보약 잘 못 먹어 이렇게 했어. 항상 뭐 뚱뚱하거나 뭔가 좀 그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 비정상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보약을 잘못 먹어서 진짜로 그랬다. 보약 잘 먹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보약 다시 먹고 있어. 어. 이게 내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그냥 뭐 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나 10대 때 좀 일진 여자애들 중에서 좀 살찌고 좀 뚱뚱한 여자애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 개소리 아닙니까? 예. 형도 보약 잘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보약을 잘못 이런. 코트코몬? 코트코몬? 안 됩니다. 운전 집중해야 됩니다. 알았어, 알았어. 너무 웃어버리면 안 되겠네. 예, 저는 보약을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다 먹는 걸로 풀어서 그래요. 근데 형님들, 저는 그래도 착하게 찐살이에요. 왜냐?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이게 살찐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피해는 될 수 있겠다. 근데 뭐 좀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후원이나 별풍선, 유튜브 수익 뭐 이런 걸로 헛딴 데다 절대 안 써요. 도박도 안 하고 뭐 돈 굴리려고 뭐 잔깨 부리지 않고 불법 같은 거 절대 안 하면서 그냥 그저 스트레스 받는 걸 제 몸에다가 풀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착하게 쪘다. 예. 24살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천천히 쪘어요. 방송 처음 했을 때는. 근데 좀 프레임이, 억울한 프레임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약간 남캠 시절에 얼굴을 보면은 지금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머리숱이나 뭐, 그냥 모든 그 생김새가. 근데 그게 캠을 가로로 줄였다고, 이게 좀 줄였다고 해가지고 그 외모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완전 사기친 거라고. 그런 정도의 사기가 아니야. 캠빨이라는 거는 그래도 본판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카메라 어플 같은 걸로 얼굴 자체를 턱을 깎아버리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캠방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돼야 됩니다. 이목구비가. 안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비만이긴 했었습니다만은 85kg였습니다. 방송 맨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100사이즈, 105사이즈 입었었어요. 그랬는데 점점 찐 거지. 축적된 거지. 안 움직이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생활했으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외모가 꼭 캠을 줄여서만 되는 외모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120kg예요 네, 다시 요요가 오는 바람에 제가 113까지 줄였었죠, 몸무게를. 다시 7kg 쪄버렸어요. 술 처먹고 뭐하고 뭐하고 하느라. 그래서 11월 달부터 이제 운동을 다닐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좀 어제 좀 족구랑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운동을 좀 다녀볼까 해요. 24시 수영장 되고 스쿼시 있고 스쿼시 그리고 수영장, 스쿼시, 골프 뭐 이렇게 이거저거 다 갖추어진 거를 뭐라 그러죠? 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수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같이 다니자 해가지고 뭐 아름이랑 외지레랑 족구랑 저랑 뭐 소령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녀볼 생각입니다. 언제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이 계획은 나중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방송 안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저기 하니까 뭐 볼링장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데가 인천에 있는지 모르겠어. 혹시 정보 아시는 분 계시면 아프리카 쪽지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예, 속지 마십시오. 다 왔어?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렇게 강남에 사람들이 많아. 아, 씨발, 나 이러면 좀또 공항 오는데. 저 건물 들어갈 거라서 아, 괜찮습니다. 진짜 이 인싸들의 성지가 난 너무 불편하다. 사람들 목소리는 또왜 이렇게 큰 거야? 지금 강남이 솔직히 좀 존나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강남이 불편할까요, 저는? 예? 아, 방송이랑 뭔가 엮여 있으면, BJ들끼리 있으면 그래도 인싸 행세를 할 수는 있는데, 밖에 나오면 이건 실전이란 말이야. 나 같은 개 씨바싸들은, 코트코 멸혈패님이 별풍선 100개를 그냥, 선물했습니다. 유일하게 연습하는 코트 인정. 그냥 그래요. 예. 사람들의 눈빛이 좀 두렵고 무서운 게좀 있습니다. 예. 실전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유소나랑 같이 저, 거기 갔었잖아요. 건대. 건대 입구에서 야방했을 때, 그때 진짜 극도의 공황을 느꼈어요. 사람 진짜 많더라고. 와, 근데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방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던데. 역시 저는 방구석 여포입니다. 예? 야킹 해보자고. 제발 쉽소리 하지 마세요. 예. 만딱이 어서 오고. 너 내가 사람들 많다 그래서 이렇게 후미진 곳으로 왔니? 일부러? 저기 주차장 여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야? 네, 여기. 오. 유료인가 보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30분당 3,000원? 와, 1시간 하면 6,000원? 아, 그래도 거기 그 와, 2시간 하면 11,000원? 그 치코님 집 거기 맞나요? 이야, 3시간 하면 18,000원? 네, 치코님 집차 거기 대는데 맞나요? 18,000원. 역시 강남이야. 역시 강남이다. 딱지 붙는 거보다 낫지 않아? 이야. 그냥 싼 거예요, 근데. 돈이 줄줄줄줄 새겠다. 나중에 강남 이거 산소세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비만세 받고 산소세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 강남의 인심이 왜 이렇게 나는 무서울까? 정말 저번에 그 주차장 사건 이후로 너무나, 아, 주차장이래. 주유소 사건 이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진우 형 오늘 운동 다 쓰겠네. 야, 형 양말이랑 저거 좀 줘봐봐. 신발이랑. 신발. 신발. 자, 120kg 돼지가 양말 신는 법 공개. 주차요금이 10억입니다. 뜬뜬뜬. 발가락에 걸쳐주고요. 바로 요 상태에서 요렇게 인형 옷 입히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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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어주면은 됩니다.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말을 혼자 신을 수 있는 코트랍니다. 예, 정말 힘들어 보이십니다. 일단 챙겨드릴까요? 고모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똥은 닦을 수 있죠? 신발도 신어야죠. 신발. 근데 굳이 야구할 때 신발 신어야 돼요. 스텝이 있어요, 스텝. 스텝 같은 소리 하고 말 있어. 들으세요. 신발 신어야 돼요. 알았어. 너무 어두운데, 여기? 여기 야구장이 양준혁 야구장이야? 양신 야구장이야?
오, 양준혁 씨 볼 수 있는 건가? 실제로 뭐 운영한다고 하시던데. 아, 실제로 운영을 하나? 오. 뭐? 그... 상관없지. 미리 허가 받고 하는 곳인데. 어. 이쪽으로 오세요. 체인점이래. 그지, 이거 하나만 운영할 리가 없지. 어. 잠깐만 좀 들어줘. 형, 선배한테 피고 가게. 응? 잠시만요. 네, 형님. 형님, 그 상업명이 뭐냐면요. 이거 랄프가 사준 신발이야. 이쁘지 않아? 야, 여기 아니라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여기 아니라는데? 전 여기도 전달받았는데? 바뀌었어요? 바뀌었나요? 전 여기로 전달받았습니다. 거기 아니라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시죠? 최군이 여기서 컷당했다는데? 근처로 옮겼다. 어제 바뀌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고. 거포 번호 있어? 없습니다. 소령이한테 전화해봐. 아, 존나 춥다, 얘들아. 아. 반바지를 입고 오는 게 아니었어. 전화하겠습니다. 전화 좀 해봐. 아, 너무 어두우니까. 잠깐 여기서 전화 좀 하고 있어. 그럼 담배나 줄게. 전화를 하려니까. 여기 사서 전화 받아. 집에 하신 것 같은데요? 집에 왜 가? 안 받대. 전화 옵니다 다시. 아, 야, 여보세요? 야, 네, 어디야? 네, 바로 앞에 노래방입니다. 혼자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노래방 맞네 여기. 여기 앞이 맞아? 여기가 맞아? 아, 예, 거기 그 바로 거기세요? 어, 여기 그 주차장이야. 아, 네, 아, 저 바로 걸로 가겠습니다. 빨리 튀어와. 예. 군이 형님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앞에서 선배 챙겨. 네. 지금 군이 형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위치? 원숙이한테 전화를 해야지. 저도 몰라요. 원숙이 번호 몰라? 네. 야, 걔 그래도 매니저라는데 네가 번호를 왜 모르냐. 승우한테 전화해. 따로 하래요. 전력 노출한다고. 그건 맞지. 아, 지금 하고 계시나 보다. 일단 소룡이랑 만나서. 네. 소룡이가 야구 치고 있었대잖아, 친구랑. 형 번호에 없어? 형 거에 없어? 거제 거포? 오케이. 주소 바뀐데 여기 있어요.
다시 받았어요. 어, 오케이. 바뀐 대로 이동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아, 저 주소 받았습니다. 아, 예, 제가 받았습니다. 차 안 되는데. 어? 아니, 저희 주소 받았어? 주소 바뀌어가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바로 앞이래, 형. 바로 앞이래. 네, 잠시 정차하시고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형님. 주소 보내도. 네. 오케이. 진우 형 왔다.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네. 우야야야야야야. 아니 뭐야, 남순이 형이랑 철구 형이 다 피곤해서 성태 형이 자는 거야? 그래, 어차피 니랑 나랑 둘이서 해야 돼. 1인분 하자. 진우 형 왔어. 진우 형. 진우 형 알지? 어, 가자. 우리 차 타자. 자. 아, 형님들 반갑습니다. 코트 형 방송에 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어, 뭐야. 다들 안 주무시네. 아, 오늘 주말이라서 또 그렇구나. 아니, 다른 저거 보니까는 김유단 형이랑 연습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전력 노출된다고 따로 치지 않은데? 와. 씨발람들이 미쳤네. 와, 무조건 딴단 마인드네. 보여주자. 어. 내일 상금 1,000,000원이야. 1,000,000원이 장난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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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야지 어디가? 차 타야지. 왜? 차를 타야지. 여기 바로 앞인데? 아 이거 장소 바뀌었어요. 왜? 장소 바뀌었다니까. 장소 바뀌었어. 아 그래요? 어어어. 씨 빨리 반말하네. 빨리 타! 너 여기서? 여기서 400m입니다. 아, 오케이 알겠고. 그러면 걸어가도 되지 않나? 거기 앞에 잠깐 내려줘. 소름이 네. 짐 챙겨 오게. 아니 아니 400m 걸어가도 되지 않아요. 일단 가자. 아 저기 말고 딴 데서 한다고요? 뭐야 저기 되게 좋던데. 장소가 바뀌어버렸네. 야구 저기서 해버렸는데. 형님들 야구 선수 유명한 또 추신수 추신수랑 이소룡 섞어봐. 이소룡 섞어봐. 소룡이 장문 센스 한번 보자. 장명 센스. 추소룡이. 추소룡. 어 좋다. 추소룡. 코데오 추소룡. 추소룡. 근데 추신수 형님 너무 싼데. 주차장 모션 단지 녹화 내 건과 충격 단지 녹화 진우 형님 어떻게 알아보시게 됐어요? 진우 형이 저거 잘 치거든. 아 진짜로? 아 배우려고? 어어어 진우 형 여기서 뭔데 사실 텐데? 어 여기 그 저기에 있어. 어디냐? 그 김포. 어 아니 제가 스포티 갖다 주러 진우 형 집 가봤거든. 어디 뭐 갖다 주러? 그 내 옷. 아, 팬이라 가지고 형이 달라고 해가지고 갖다줬는데 되게 오랜만에 뵙네. 아, 저 형 잘 치면 우리가 배워야지. 형도 그 티셔츠 좀 줘. 씨빨려나. 아, 알았어 형 하나 드릴게요. 형 사이즈 120이야. 오케이 하긴 120은 없는데 일단은 대형 마켓에 한번 뽑아볼게. 술 괜찮나? 아 어제 와 집에 와서 진짜 오버 아니고 바로 일어나니까 한 3시 4시더라. 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인데 원래 꿈도 꾸고 이래야 되는데 꿈도 안 꾸고 바로 꿀잠 잤습니다. 소련님 짐 안 챙기셔도 돼요? 네, 차 안에 있어요. 네. 저기 차에. 아 차 타고 왔어? 어, 코트가 엄상용보다 뚱뚱하냐라고. 엄상용님도 제가 봤는데 삼룡이 넘사야. 삼룡이 나보다 엄상용 형님 거의 150 가까이 나갈걸요? 160kg야 걔가. 160? 와 160이라서 걔가 나보다 40kg가 더 무거워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코트 형은 얼굴에는 살이 안 쪘잖아, 냉각하게. 배때지만 살쪘지. 그러니까, 근데 삼룡이 형 얼굴에도 살이 쪘기 때문에 좀 그렇죠. 거기서 거기라고? 오늘 왜 철구, 오늘 왜 족구랑 그 스타 안 했어? 철구 형이랑, 아니, 철구 형이랑 또 하면은 텐션 올려! 이 지랄 하거든. 텐션 올려, 씨발. 이 지랄 하면서 그 지랄 할까 그냥 텐션이 안 오를 것 같다고 강퇴했습니다. 또 했는데 와 이 새끼 노잼이다 뭐 다 그 새끼 맨날 해지라. 방제에다가 이소룡 뺍니다. 맨날 갑질 방에 들어가갖고
아니 근데 뭐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 나랑 안 하면 비글지 탈퇴 씨발려나. 아니야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할지도 없나 봐요. 저랑 말고도 할 사람은 천지 빛깔인데 나랑 왜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희한한 놈이에요. 아니 근데 그 양반 진짜 또라이인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형 봐봐. 그 양반은 아침부터 방송하더만 거의 점심부터 안 자고 걔 각성해가지고 그래 잠잘 타이밍 놓쳐가지고 와 진짜 아니 아메리카노 존나 많이 먹더라 그 형. 아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 어제도 솔직히 온 거는 좀 연기야 냉정하게 말하면. 더 먹으면 뒤질까봐 그 양반들 진짜 오버 안 하고 지랄하고 진짜 뒤질까봐 연기로 한 건데 와 진짜 철구 형은 내가 봐서 건강검진 봐야 아 연기를 하는 건 좋아 그래 어. 연기를 하는 건 좋은데 족같은 연기를 하면 안 되지. 어 이제 안 할라고 욕먹고 느껴서 아 이제 아 이제 형도 어. 이제 집 자는 거 이제 더 이상 집이 안 나오더라. 이제는 안 할라. 어 이게 좀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처음에 진짜 감동의 눈물이었거든. 형의 눈물의 의미가 좀 깊었잖아. 그치. 처음에 울었을 때는 뭔가 다 짠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세 번째 우니까 이제 애들이 울지 말래. 아 그렇지. 어 이제 지겹다고 그만 울래. 뭐 나도 이제 안 울라고. 그래가지고 올 타이밍 울면은 인정인데 뜬금없이 울면 빠마디 맞아 이제. 아 우리가 내일 할 곳이 여기야? 네 지금 좌석 바뀌어버렸어요. 아, 원래는 거기였는데 어, 여기는 좀 무서운데 여기 뭐야 좀 무서워. 우리한데 들어가네. 어 나중에 집 참기 한번 하고 해보고 싶다. 아 집 참기 뭐 슬픈 거 보면서 어, 슬픈 거 보면서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철구 형이 제일 빨리 울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철구 형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약할 것 같은데. 우는 거는 진짜 내가 그러니까 집 참기가 아니라 집 빨리 나오기 그래 제일 늦게 집 잔 새끼가 뭐 하는 걸로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 와 근데 어제 보니까는 진짜 남순이 형도 대단하고 철구 형도 대단하고 저 성태 형도 대단하더라. 성태 형은 좀 내가 박수 쳐줄만 한 게 와 근데 진짜 그 사람은 경상도 저게 딱 보면 알잖아. 약간은 진짜 자존심 진짜 센 것 같아 성태 형. 맞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와 그게 끝까지 먹는 거 보고 좀 놀랬어. 술을 원래 잘 먹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방송 잘했냐? 오늘 그냥 뭐 그냥 솔직히 말해 그냥 그 소통하고 어제 왜 울었냐로 개쌍욕 먹고 왔습니다. 네가 뭐 우냐 뭐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 그냥 뭐 연기했다라고 하니까 씨발 연기 족같이 못한다 이제. 아 형님들 다들 반가운데 안 주무십니까? 지금 몇 시요? 12시 어, 지금 12시 왜 방송 보러 온 시청자분들한테 안 주무시냐고 계속 그래. 어? 아 그래? 밥은 먹었어? 저거 뭐야 밥은 저 뭐야 밥은 아까 전에 야구 치면서 잔잔바리 먹었습니다. 야구 치면서 야 400m라더니 좀 멀다. 네 그 일광통이 많아서 돌아왔어요. 아, 여기야? 여기서 거기 네. 어, 리얼 야구죠. 어? 리얼 야구죠. 그러면은 랄프야 우리 먼저 내려갈게. 네. 오케이. 일단 저 예약을 안 해가지고 가서 일단 그냥 물어봐야 돼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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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휴양님님이 발콘산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텐션 올려. 가서 일단 방송이랑 방송 여부랑 좀 물어봐야 되겠다. 리얼리하고 스트라이크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볼이랑 스트라이크 나오는 데가 있고 스트라이크만 나오는 데가 있단 말이야. 리얼리하고는 스트라이크만 나오는 데가 알고 있거든요. 형님들 맞죠? 남순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낮에 하자 그래가지고. 남순이는 일어나시는데 잠이 올 수 있고 그냥 철구형도 피곤하고 커드형도 술을 몰라. 아... 내가 엘리베이터가 없냐, 왜. 아. 지금 하나야. 세 명이야. 내가 여기서 방송을 한다고? 모르겠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스트라이크리랑 아, 볼 두자 나오네. 나 아, 직구로만 나와. 세 명 1대1대1이요. 지금 방 정리 한번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진우 형. 진우 형 지금 오고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명만 하면 되나요?
엔진용 방지 넣을게요 여러분들. 와 양무지네. 뭐 해줘? 뭐? 아니. 아 진우 형은 왜냐하면 어찌 보면 저희 방송 맨날 오시는 형이라서 마이너즈 팬이에요 그 형. 그래서 그리고 인사도 한번 드린 적 있어서 좀 잘할 것 같긴 하네요. 세군 형 있다고? 여기 지금 무엔도 유다 형도 있다고? 무엔도 있대. 아 진짜로? 와 형이 여기 있는데? 바로 옆에? 애들 있어? 어 이상하고 있어.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폰 들고 가면 좀 너무 저기 하니까 아 그래 들고 가자. 맞죠? 어 형 왔어? 진우 형 안녕하세요. 어 형아. 야 엄청 왔다. 시원하게 이거 한번 봐라. 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세팅하고 있어. 치고 하고 있어 사람들. 야 너 뭐 일로 온 거였어? 어? 일로 온 거였어? 여기서 해야지. 그래도 홈그라운드에서 해야 될 거 같아. 와 이 새끼도 딱 똑같은 생각 있네. 저희 안녕 고영이. 진우 형한테 오늘 그 특훈 받으려고 아, 왔어. 진우 형한테 뭘 특훈을 받아? 진우 형 잘 쳐. 아, 최민 형 안녕하세요. 형 그거 여기서 내일 붙나요? 아니 나 방금 여기야. 나 방금 진짜 잘 쳤는데 형 바로 아웃이야. 아 진짜로? 깡하로 쳤거든요. 일단 얘기하세요. 소령아. 예. 인사 똑바로 해야지. 아유. 하자. 예. 어? 예. 아, 재밌게. 안녕하세요. 아, 재밌게. 나 진우 형한테 배우러 왔어. 네. 오케이. 그럼 방 잡자. 방을 따로 잡을 거지. 우리 바로 옆방 옆방이야. 야, 너 최근한테 욕 안 박아. 최근이 씹. 넌 뭐야 이 씨빨라마 한마디 하고 와야지. 진짜로 좀 저렇게 보니까. 아. 포스 있네. 포스 있어? 김유다 형도 있잖아 그래. 이 새끼 전형적인 강력 강이네. 김유다가 20세기가 원래 저기 강해. 승부욕이 강하단 말이야. 아, 그래? 저 형은 원래 이런 거 안 해. 근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내일 진짜 진짜 싫다 보여. 바로 내가 알거든. 김유다가 바로 알아. 특훈. 아니 형 이거 암마 프로 이런 거 있잖아. 형 어느 정도 치세요? 그거 알아? 네. 조법이야. 와 진우 형 근데 야구를 엄형 잘 쳐. 진짜 잘 쳐. 족박이라고 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7할 치고 프로 3할 치거든요. 영아. 예. 아 영아 그거 달라고 잘 박잖아. 아 형 왜 그래? 아니 형 봐 그냥 갈 친다니까. 와 요거 한번 봐보라고요? 한번 봐봐. 아이 씨발 새끼야. 아니 맨날 욕을 시원하게 못하네. 왜 욕을 맨날 해달라고 하시는 거지? 시원하게 받으면서. 아니, 형 근데 김포에서 오신 거예요? 어 안 들러오더라고. 그럼 방송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나 방송하다 넘어왔잖아.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남순 솔직히 못해. 성태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반그릇 할 것 같아. 철구는 모르겠어. 이길라면 우리 둘이 가야 된다. 아 진심으로. 맞지. 형이 홈런 쳐주고 내가 안타 쳐야 돼. 그 진짜. 세 팀 9이닝을 했고 네. 1, 2, 3팀 나눠서 네. 번갈아 같이 지금 네. 야, 카메라 세팅 좀 해, 랄프야. 네, 잠시만. 어. 한번 해봐. 형 휴대폰도 아, 주고. 형 요건 뭐예요? 내 배. 오, 배트도 갖고 다니세요? 어, 형 개인 배트 있어. 한번 해봐. 어, 예, 일단. 아니 저도 원래 이제 친구들이랑 내기한다고 많이 쳤었는데 이제는 제가 안 친 지는 오래됐는데 오늘도 치고 왔거든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소령님 더 들어가? 어, 나부터 들어볼게요. 형 원래 볼 나온 데가 있고 스트라이크가 나온 데도 있잖아요. 볼 스트라이크 둘 다 이거 이쪽으로 세팅을 해야 돼. 이렇게 너무 천장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잘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설정하셨나 아니 안 하셨나? 여기다 하고 싶어. 그냥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안쪽으로 야 이거 네. 이거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설치할게. 어, 이거 비닐로 이거 하면 유다 형 아마로 치세요? 프로로 치세요? 우리 메이저. 에이? 메이저 그거 엄청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건데. 젤로 본 거 아니 메이저로 시험 치는 건가? 아 메이저로 일부러 하시고.